대한불교조계 종천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이 올겨울 동안거 수행을 할 위례 천막법당이 4일 문을 열었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경기 하남 위례 신도시의 천막법당 상월 선원에서 종단 스님들과 조계사, 봉은사 신도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식과 현판식을 봉행했다. 봉불식과 현판식에 앞서 봉불의식이 진행됐고 대회를 시작으로 삼구의와 반야심경, 뇌빈과 정진대중 소개, 취지 및 경과, 고불문, 치사, 축사, 인사말씀, 축가, 발언문, 상월선언 현판 제막 순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가 당면한 탈종교의 시대에 불교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위례 천막불사에서 찾고자 한다며 종단에서 추진 중인 100만원여 결집불사의 큰 목표와 위례 천막 결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결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례 신도시 부지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종단 차원에서 마련한 소중한 성소라며 금강산 신계사의 부처님 오신 날 임시 연등을 설치하고 교류했던 그 원력이 신계사 복원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고 남과 북의 불교 교류 상징이 되었듯이 위례 천막 결사는 종단의 포교도량 건립으로 회향되어 신도시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인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출가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지대한 공헌이며 다양한 갈등으로 상처난 우리 사회의 동합과 화합의 큰 울림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승 스님을 비롯해 무연, 성곱, 증각, 호산, 시무, 재현, 도림, 인선 스님 9명은 상월 선원에서 오는 11일부터 석 달 동안 동안거에 들어간다. 증각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 당신이 품이 넓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를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며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의 달을 벗삼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라고 결의를 다졌다.